야네 제공파 여러분 헌터 뭐야? 어 락이야. 아니 오프닝 찍고 있는데 왜 전화해 짜증나게. 어? 송어 낚시? 송어 낚시 같이 가는 거면 이거 송어 그 데이트네. 오늘 제가 해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송어를 잡아서 먹어보자. 오늘은 약간 송어 데이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지금 바로 송어 낚시터로 가야 되네. 혼자 가기 싫어. 같이 가요. 아 오늘 같이 갈 사람 있네. 렛츠고. 락이 앞으로 인트로 찍을 때 전화하지 마. 짜증나니까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송어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 얼음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자 근데 오늘 제 애인이 온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시냐. 리발 속았나? 그럼 왔습니다. 제 애인 바로 보여드릴게요. 오랜만이네요. 저 오늘 브루님이랑 또 한 분의 게스트 계시는데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공도에서 홍발이랑 낚시 영상을 위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히트TV 라고 합니다. 아 히트TV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혹시 크레이피시 잡으셨던? 아니 계시네요. 봤죠. 크레이피시 안 볼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네, 안녕하십니까 히트TV 보고입니다. 아 예, 히트TV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지금 저쪽 보시면 구멍이 엄청 많습니다. 저쪽에 이제 넣고 얼음 낚시로 송어를 잡아볼 건데 오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? 민물은 처음이라서 한 마리? 한 마리에요. 오케이.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? 넣으면 나오죠 뭐. 자신감이 또 다르시네요. 자,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. 미끼를 따로 쓰나요? 좀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송어 못 잡으면 이거 먹으면 되겠네. 파워베이트라 그래가지고 찰흙 같은 송어가 반짝반짝거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늘 넣으면 나옵니다. 이러다가 못 잡아도 재밌어요. 자 여러분 그리고 부르님은 어포기로 해가지고 빙어를 잡을 건데 미끼에서 썩은 애가 엄청나거든요 지금. 썩은 애가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걸로 잡은 건 황님이 드시는 거죠? 아니요 아니요 부르님 바로 생으로 드실 거예요. 자 여러분 이제 채비 완료했고 넣어주세요. 들어갑니다. 네 리발 얻었네. 여러분 오늘 날씨가 그리 춥지 않은데 조심하세요. 응 안돼. 오케이. 안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송어 낚시 계속 이거 팅팅 튕겨줘야 되나요? 가만 냅두면 티가 알아서 먹을 거예요. 아 진짜요? 아까 그 미끼에서 맛있는 냄새 안 나고요? 진짜 오징어. 아까 썩은 냄새 안 나 그랬잖아요. 야야야 이거 연기하는 거다 이거. 아 진짜로 저 맡아볼게요. 아 리발. 나 좋은데? 앞에 있어요? 미끼인데 보여. 보여? 빵님 오니까 바로 도망가거든요. 냄새야. 아 브림한테 냄새 나잖아요. 안 나요. 자 여러분 이제 이 통발 들고 빙어 한번 통발을 해볼게요. 브림 통발에 빙어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? 40마리 이상 들어갑니다. 진짜 넣으면 나와요. 전 두 마리요. 저 믿으세요. 알았어 락이. 아 빵이네. 얼음 떼야겠다. 얼음 좀 뚫어주세요. 잠시만요. 좀 무섭거든요. 여자친구 다칠까봐 제가 하겠습니다. 원래 이런 거는 남자가 합니다. 네, 저 여자 할게요. 도구를 이용해야죠. 조립식. 송어 사먹을 뻔 했네. 야, 또 무기를. 상남자 같아요? 아니요. 엄마가 재밌게 나와야 되는데. 너무 재밌어요, 지금. 저 뭐야? 개빡치신 것 같은데? 진짜 무거워요. 자기야, 비켜봐. 아, 왜 그래, 설레게.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나이스! 브린 손에 경계선 생겼는데. 자 이렇게 사람이 안 빠지게 해놓고 3시간 뒤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게 바닥에 닿으면은 얘가 떠가지고 네, 이거를 그냥 얘가 부력이 있어요. 얘가 와서 이거 먹고 가는 거예요. 아 그래서 네. 따로 흔들지 않아도 된다. 가끔 한 번씩 흔들어주고. 지금 심심한지 한 시간 됐는데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나요? 리발.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입질은 올 기미는 안 보이고 가끔 한두 마리 그냥 지나가는 거 보입니다. 근데 아직 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못 잡으면은 여기 낚시터에서 두 마리 준대요. 못 잡아도 컨텐츠는 할 수 있어. 여러분 저렇게 저거 지금 바람 피고 있습니다. 좀 보이시죠? 제가 현장 잡았습니다. 헤어진다. 아싸 헤어졌다. 아 자 여러분 지금 한 시간 넘게 계속 안 나오는데 히트님 어디 계시지? 저 히트님 네? 한 시간 지났는데 언제 나와요? 넣으면 나온다면서요? 아,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. 아 여기, 오케이 여기. 아 그래서 바로 지금 뚫어주셨구나. 진짜 잘 잡으시네요. 아, 주실 수 있어요? 저희는 안 가져가도. 안 가져가세요? 손만 볼게요. 너무 감사하죠. 총 가져오고 있어가지고 넣고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한 마리 얻었습니다. 이거 잡아서 먹어보자가 아니라 얻어서 먹어보자 한데 르면 나와 르면님. 어디서 나오셨어요? 제가 잡았습니다. 진짜요? 넣으면 나오더라고요. 어디서 잡으셨는데? 브라예요. 일단 뭐 크기는 30cm 이상 되는 것 같고 야 가만히 좀 있어라. 펀치랄게요. 자 일단 이 녀석 총 가지고 오면 바로 넣을게요. 라사 열어 들어가라 닫아 두 번 닫아. 아 그거 내 건데? 이제 내 거예요. 자 여러분 한 마리 얻었습니다. 계속 얻어볼게요. 사장님 혹시 노하우 좀 배울 수 있을까요? 소심층을 찾아야 돼요. 통화를 코앞에서 움직여줘야지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 알았습니다. 르면 나와 르면 씨의 말을 들었으면 안 돼요. 어디 갔다 오셨어요? 노하우 좀 전수받고 왔는데 한번 봐주신다고 지금 오셨습니다. 그냥 바닥에 깔아앉은 다음에 왜 이런 거로 하세요? 이거 해야 되는데요? 이거죠 이거. 르면 나와 르면님 파워베이트 먹는데.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지금. 전 파워베이트를 꼭 잡겠습니다. 자 일단 구멍 바꿀게요. 네. 자 여러분 지금 사장님이 채비를 해주고 계십니다. 나 이제 잡는다. 아 사기캐. 자 여러분 바로 입장 요거를 앞쪽에서 이제 깔짝깔짝 되면은 송어가 물 거예요. 그때 그냥 팡 해가지고 나가치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저는 장소 한번 옮겨볼게요. 계속 이게 안 나오면 옮겨가면서 해야 되는데요. 이거 안 잡히는 것 같은데? 송어 없는 거 아니에요? 낚시터를 의심하는 건가요? 네 감사합니다. 와 또 잡으셨어요? 제가 잡아야 되는데
아니 잡으실 거예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냥 계속 시간 뻐기면 되겠는데? 다시 구멍에 넣으러 갈게요. 들어가라. 송어 배달을 해주신다는 게 저희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. 여러분 지금 한 마리 쓱 하고 지나갔거든요. 빨리 와. 손맛 한번 보자. 어? 와 송어 위에서 놀고 있네. 얘가 방금 완전 수면 위로 지나왔거든요. 어 여기 좀 지나가요 여러분. 어 또 지나왔다. 오 여기 있다. 있죠. 근데 물질 않아요. 뭐야 이거. 구멍도둑이네 구멍도둑. 여러분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. 저희 냈다 미치겠어요. 집에 갈 타. 뭐야 잡았어요? 끌어올렸어. 끌어올릴 수 있어요? 끌어올릴 수 있죠. 빠졌어. 아 빠졌네. 아예 끊어졌네. 자, 여러분 지금 송어를 방류하거든요. 지금 딱 잡아야 돼요. 지금 타이밍에. 자, 여러분 방류합니다. 지금 넣으면 나오는 거 맞아요? 네, 지금 넣으면 나오고. 잡았어. 잡았어요? 천천히 끌어올려도 돼요? 잡았어. 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오 여기도 잡으셨어요. 옆에 또 잡으셨어요. 여기도 잡으셨어요. 뭐? 오 막 나오고 있습니다. 막 나오고 있어요. 저희 건 한 마리. 여러분 저랑 브루님이랑만 못 잡고 있어요. 역시 내 락이. 방류하자마자 양옆 에서 다 나왔습니다. 나 빼고. 와, 떠올랐다. 줄로 땡길까요, 잡고? 우와. 내 말이 맞지? 넣으면 나오지? 너무 받아 먹는 거 아니세요? 넣고 일단 닫아. 헌터 킴이세요? 지금 인당 한 마리씩 가져가는데 제가 제 힘으로 잡아볼게요. 할 수 있겠죠? 넣으면 나옵니다. 강의를 해드려야겠네. 이 손목 스냅이 있나요? 라이근. 지금 라이근 어때요? 지금 라이근 괜찮아요. 여기 물어. 와, 여기 감사합니다. 여기. 아, 또 이렇게 선수 배달을 감사합니다. 자, 잡은 거 두 마리, 얻은 거 세 마리. 아주 좋은 사장님 만났습니다. 얻는 게 더 좋은데요? 그냥 조금 이렇게 뻑이다가 또 가지러 오실 거예요. 계약하지? 여러분 두 마리가 지금 까딱까딱 하거든요. 아유 라이근 아파. 이게 31년을 썼는데 힘드네. 으이그 작겠어 저거 뭐. 으이그 얼도 빠졌네. 일로 와봐 임마. 뭐 어쩌라고요? 아니, 죄송하다 형님. 어디 이야 브림이 했어요? 아 제가 했죠. 나는? 아 차이가 팀하게 나네. 아 큰 것도 잡으셨네. 팀나게 이걸로 잡았어요? 네. 이야 저희 선생님 아직 뭐 없으신가요? 누구세요? 네. 와 물려다 많네 진짜. 아이고 아 쫙 땡겼어야 되는구나. 와 여러분 놓쳤습니다 방금. 와 안 되겠네 사장님. 저의 잘못이 됐군요. 죄송합니다. 아 이제 나오자 한번 손맛 한번 보자 한번만. 썸네일 찍는 거죠? 네. 예, 찍고 있어요. 표정 더 리얼하게. 이제 헤어지자 이제. 이렇게 이별 통보를 받다니 충격인데. 도저히 참을 수 없어. 자 여러분 송어는 지금 잡을 만큼 잡았고 아까 오자마자 설치해둔 빙어 통발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한 40마리 예상하지 않아요? 아이 무조건 들어가죠. 넣으면 나왔는데 여기가 빰빰빰빰빰빰. 오 야 통발이 온쟁이지. 자 여러분 송어에게 한 마리 여기 들어가고 닫아버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검은 들어가서 한번 뵙겠습니다. 잘가 자기. 아 다음에 또 봐. 로컸네.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로 들고 가서 요리해서 먹어볼게요. 자기랑 헤어지면 또 언제 보나. 자기야 문 좀 열어봐. 부러워. 다음에 소고기 먹자. 군소고기 손가락 내려라 개빡치니까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송어를 잡아왔습니다. Shut the fuck. 여러분 송어의 색깔이 바뀌었고 지금 아 나 이거 안 먹을래. 자 여러분 이 송어는 무지개 송어라고 하는 건데 일반 저희가 송어 축제 갔을 때 잡는 송어입니다. 근데 사실은 무지개 송어가 외래종이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이 송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뭐예요? 그렇죠 바로 연어입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송어랑 이 연어래끼랑 한번 맛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연어는 맛비교를 위해서 그냥 슈퍼에서 사온 연어예요. 그리고 오늘 이 송어로 뭘 할지 아직 말씀 안 드렸죠. 오늘 바로 뭘 하냐 바로 송어찜을 만들어서 먹어보자.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래끼 성질해버리자. 자 여러분 송어를 한번 쫙 씻어줄게요. 물이야 조져 아가리 물 넣고 뱉어. 아가리 물 넣고 뒤로 뱉어. 자 이렇게 한번 쫙 씻으세요. 버려버리고 비늘을 먼저 벗겨줘야 되는데 워터야 조져 뒤집어서 조져 자 그럼 비늘을 다 벗겼는데 지금 얘가 알을 뱅 개체였나봐요. 오우야 야 얘 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 그냥 버릴게요 중. 여러분 이 송어알 같은 경우가 낚시 미끼로 쓰면 굉장히 좋다고. 근데 저 낚시 못하는데 이거 왜 안 챙기냐고요. 냉동실에 옛날에 해뒀던 거 있어요. 오 다 됐나보다. 오! 태어나서 알방구는 처음이네. 알 다 빼니깐요 배가 홀쭉해졌습니다. 먹을 게 다 나갔어요. 네 바로 뒤지러 가자. 나무판자 송어에게 굴려. 자 여러분 여기요 사시미로 손질을 할 건데 저희 채널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가라 집에 가라 카메라 왜 싫어요? 이 소리 싫어해요? 자 송어 찜을 할 때는 별거 없습니다. 손질 그냥 대충 해줘야 돼요. 일단 머리 자를게요. 라삭 미안해 다시 한번 라삭 I'm sorry. 자 그럼 머리 날려주고 대쪽 이렇게 찢은 다음에 자 안에 요기요 내장들을 그냥 싹 다 잡아서 뜯어. 와우 너무 깔끔하다 리발 타다. 자 여러분 요 내장들은 버려 자 여러분 엄청나게 깔끔하게 되는데 여기 검은 막 있죠. 요거를 지금 한번 헹궈줄게요. I believe I can fly. 버려.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손질이 다 된 송어는 마무리 작업으로 겨드랑이 있죠 아니 지느러미 있죠 라삭 사무라이
라상 고르동. 자 그러면 이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. 꼬리 쪽은 날려줄게요. 라상 레기야. 자 여러분 끝입니다. 자 요거를 이제 송어찜을 해서 넣을 건데 그 전에 여기에 칼집을 내줘야 돼요. 슬라이스 러스 썰기. 자 반대편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요. 자 그러면 X자가 만들어져. 그럼 바로 외치는 거예요. 디지털 X. 죄송해요. 자 여러분 이렇게 흠을 내주면은 여기에다가 후추레끼 조사조사조사 녹은레끼 조조조조조조조. 자 이렇게 올려놓고 대충 한 15분 정도만 살짝 건조시켜줄게요. 그냥 상온에서 꺼져 저 멀리. 자 여러분 송어를 말린 동안 송어 집안에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랑근레끼 떨어뜨리자마자 라상레끼. 오 라상 라상 라상. 다음은 약간 저랑 닮은 레끼인데 토이스토리의 감자레끼라고 떨어뜨려. 꽂아서 어우 꽂아버려. 주시 잡혀다. 다음은 양배추다. 됐어요. 그만 찍으세요 이제. 됐습니다. 자 그 다음은 르로콜리.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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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. 네 됐어요. 여기까지 끊으라고. 마지막으로 흩날려라 양파래끼 떨어뜨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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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.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일부러 한 게 뭐냐면 그냥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. 그만 찍어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야채 준비 싹 다 됐고 그럼 이거 꺼질게요. 그리고 송어찜에 들어갈 양념장을 지금 바로 만들어줄 건데 양념장이 뭐냐 간장이다. 자 간장 6큰술 6. 그 다음은 럴탕이다. 럴탕 1큰술 로추가루 1번 라진단을 1번 매실액 온 1번 그리고 하이라이트 명랑로추 라삭 야호 라삭 야호.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알쓴데 와인이 들어가네. 라떼써 진짜 소량만 이 정도. 자 그리고 마무리로 레몬즙. 자 다 됐으면은 조조조조조조조. 자 그럼 양념장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꺼질게요. 그리고 일로 오세요. 빨리 빨리 와. 송어 얼굴에 붙여버린다. 야 나대지 마. 자 냄비 틀. 야 냄비 크다. 자 여기다 여러분 야채 싹 다 부어버려. 자 이렇게 자작하게 깔아두고 자 여기다가 이 송어를 아바다바다 그거 해야 돼. 아주 재소지가 터져버렸어요. 6시간 동안 송어 6마리 1시간에 1마리씩 잡았는데 그것도 2마리는 아니 3마리는 얻어먹고 3마리 잡았는데 나 혼자 못 잡았다. 재수없는 건 나야 리바. 바로 입장한다. 잘가연. 자 그리고 물 한 컵을 부어줄게요. 물 붓고 좀 전에 만든 요 양념장 있죠 요거 한번 잠깐 부어볼게요. 개맛있다. 와 자 요거를 아주 골고루 이렇게 뿌려줄게요. 송어의 디지털 X 자리에 착착 채워주고. 자 그리고 라가리 봉쇠. 잠시만 연어 자 여러분 요 연어도 여기 옆에 넣어줄 겁니다. 왜냐면 맛비교를 똑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. 잠시만 내가 연어 이거 뭐 해야 되거든요. 오지마 오지마. 와 진짜 맛있어. 잠시만요. 요거는 제가 썰어서 그냥 지금 먹고 요거 딱 반만 할게요. 왜냐면은 연어 제가 개 좋아하거든요. 카메라맨 연어 좋아하시죠? 맞아 연어 극형자야. 근데 여러분들은 카메라맨이 연어를 먹는 거를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. 그죠? 연어 한 번만 드셔보세요. 한 번만. 제발 한 번만. 알았어 나 찍어. 자 여러분 요 연어도 옆에 들어가라. 그리고 라가리 동생. 그리고 바로 바이야.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. 그냥 그걸로 할게요. 파이어. 자 여러분 약한 불로 두고 20분 정도 푹 쪄줄게요. 이따 봐요. 라상라상 연어 먹어야겠다. 자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 끓었거든요. 연어 지금 끓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뿌렸던 레몬즙을 한번 다시 쫙 잡내 다다다다다다 제거해주고 다시 라가리 봉쇠. 그리고 불을 좀 낮춰줍니다. 오케이 이러고 10분만 더 조질게요. 근데 방금 이거 뚜껑 따다가 엄지손톱 피난 거 보이세요? 아우 진짜 개아프다.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. 바로 공개할게요. 라가리 열어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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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띵띵띵띵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송어찜과 연어찜이 완성됐습니다. 와우 와우 와우.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. 미쳤다. 이게 내가 만든 거라고? 아 참 그래요 여러분. 헌터팍 여사 무조건 앉아서 먹는 거 아시죠? 개소리야. 자 여러분 오늘 낚시하느라 계속 서 있었거든요. 오늘 하루만 딱 앉아서 먹을게요. 자 여러분 일단 비주얼 보시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너무 잘 됐어요. 이 싱싱한 송어가 제가 잡아온 송어라니. 아니 얻어왔지. 자 송어 바로 하나 뜯을게요. 와 자 요 송어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. 초베르. 아유 진짜 맛있어요. 와 와 이 소스가 진짜 반칙이었구나. 와 와 이거 보세요. 진짜 소스가 반칙이었어요. 처음에는 와 잡내 비린내 이런 거 맛 하나도 안 나고 약간의 흙내가 나긴 해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제가 봤을 때 여기 야채들도 한 30분 정도 푹 했거든요. 자 요 야채만 먹어볼게요. 처음에는 야채만 먹어도 여러분 너무 맛있네요. 밥 한 공기 그냥 뚫다가 두 공기 세 공기까지 갈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요 연어 있죠. 아 연어가 아니라 절지 마라. 송어. 자 요 송어에다가 야채 이렇게 싹 싼 다음에 바로 초베르. 와 밥 하나 빡 퍼가지고 바로 초베랑. 와
남이 아미 사골 렐루야. 대맛입니다. 와. 제가 솔직히 더 기대했던 건 연어예요. 연어 지금 여기 기름진 거 올라온 거 보이시죠? 연어찜이네 완전. 미쳤는데? 이게 분명 소스에 직접 버무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소스가 배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바로 먹어요. 처베르. 연어 낚시턴 없어요? 여러분 송어 다음에 안 잡고 다음에 연어 잡으러 갈게요. 연어가 훨씬 맛있는데? 송어가 이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. 간이 그렇게 많이 배어있지도 않은데 훨씬 맛있어요. 근데 제가 연어 먹을 때 카메라맨님 표정이 개썩었었거든요. 왜냐면 연어 극혐자예요. 요거만 한번 먹어봐. 제발 한 번만. 뭐 여기 싸줘? 오케이. 와 진짜 방송을 위해서 연어를 먹으려고. 진짜 연어 안 먹어요. 초베르. 똥보다 맛없어? 어 오늘 이 정도 노력이면 월급 인상. 월급 인상이 아니라 아까운 연어 뱉었으니까 월급 감면.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송어보다 연어가 더 맛있는 것 같고 요 송어 위에는 그냥 다 살이거든요. 여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요 감자 포개고 요 연어를 포개는 거예요. 자 여러분 송어 감자 연어 삼합 바로 먹어볼게요. 초베르. 와 이런 조합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. 어떻게 누가 송어찜이랑 연어찜이랑 감자 쪄진 거를 같이 세 개를 먹어보겠어요. 그게 나야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연어에 간이 조금 덜해가지고 요 간장 한 번만 꼭 찍어가지고 처음에 와 진짜 개맛있다. 송어의 그 짭짤한 맛이 살짝 오면서 그 위에 연어의 그 텁텁함과 감자의 그 짭조름함이 같이 섞이면서 진짜 쑥 그냥 넘어가는 너무 맛있는 느낌인데 그 카메라맨님이 송어를 안 먹었어요. 송어 먹죠? 오케이 알겠어. 안 좋은 거죠. 근데 송어 한번 또 줘야지. 자 송어 요렇게 딱 해가지고 자 토베르. 그거 연어야 연어. 일로와 때리는 건 아니지. 일로와.